화면 밑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언제든 트래커를 다시 열 수 있어요. 질문 있나요? 당신은 누구죠? 루시예요. 여긴 사이나틱 실험실이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안 나죠? 시간 여행을 만들어 보려고요. 저는 누구죠? 실험 몸을 맡기세요. 아프지 않을 거예요. 오! 아, 뺨! 중요해요. 아니, 진정해요. 중요한 건. 저기요. 진정해요. 중요한 건. 2024년에서 183년 기주. 세상에, 숨을 쉬는군. 머리를 부딪혔나. 이거 오른쪽에 뭐 안 나오죠? 이거 나 그냥 이거 채워버리게. 세상에, 숨을 쉬는군. 머리를 부딪혔나. 그런 거 같소. 먹을 게 필요하오. 내 물자를 좀 나눠줄 수 있네만. 배가 고프군. 우린 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대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영광이오. 고맙소. 여기 누워있는 걸 봤어요. 군인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들은 바쁘다. 부정적인 생각은 그만합시다. 이 땅의 분란을 피할 수 없지만 우리 죽음은 미덕과 도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네가 내린 결정에 따라 화면 위에 값이 바뀌는 게 보이는가. 현명한 지도자는 균형을 추구하지. 누군데? 사마위. 사소한 일부터 거사까지 한나라의 운명에 영향을 끼칠 것일세. 한나라? 설명을 못 들었나 보군. 자네의 스승인 내 첫인상이 어떤가? 나빠요. 나 자네도 그렇네. 나는 자네 현실의 반영일 뿐이니. 그래서 내 이름은 수경 선생인 것일세. 멋있네요. 실험을 완료하려면 힘을 길러 모든 13개 지역을 손에 넣어야 하네. 아주 좋아요. 그럼 행운을 비네. 잘 죽게. 잘 죽으라고요. 달이 차면 기우는 법, 물이 차면 넘치는 법, 무엇이든 중도를 지켜야 하네. 이게 저도 얼핏 들었거든요. 이게 꽉 위에 차거나 아래 차면은 배드 엔딩. 이 네 가지 요소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선택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 평이 안 좋은 거거든요. 나는 뭐 예를 들어 병사를 막 늘리고 싶은데 병사 너무 늘리면은 배드 엔딩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병사 안 키우는 선택지를 골라야 되는 그런 강제적인 상황이 맞닥뜨리게 됨. 그게 싫다는 거임. 네, 그럼요. 노인은 안개 속으로 사라진다. 주변을 돌아보자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 손에 들고 계신 게 뭐예요? 트래커를 가리킨다. 자, 내 트래커? 트래커요? 여기 사람이 아니신가 봐요. 몇 년 전에 하셨던 왕의 섬이란 게임이 이 게임 카피예요. 근데 그거는 선택지를 외워야 되는 거라 일러스트만 갖고 왔지 좀 다른 게임이잖아. 내 발명품이야. 아주 멀리서 왔지. 당신이 온 먼 곳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멋진 곳이네. 근데 이게 다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싫어하고 이렇게 하면 좋아하고가? 제가 늙어서 노쇠하면 제 딸이 찾아와 절 돌봐줬으면 합니다. 그래야 마땅하지 하면 도덕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둘 다 떨어지고. 그죠? 올려. 제 이웃에 자두나무가 우리 집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나무를 태워버리시면 보상을 두둑히 드리겠습니다. 난 자연을 사랑하네. 맡겨만 주게. 올리자. 자두나무를 태우고 난 자리에 오래된 장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은화들과 오래된 거울은 분명 비쌀 겁니다. 도적이 와가지고 설명해. 팔거라. 죽은 이의 것이다. 올려. 저희와는 너무 다르십니다. 이곳과 어울리시려면 옷과 말투를 바꾸셔야 합니다. 바꾸겄네.
장어 좀 사시겠습니까? 짜장과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살려면 이게 꺽 깎이겠죠? 깎이고 올라가. 억양이 이상하시군요. 어떤 어디서 오셨길래 그런 억양을 하십니까? 충치가 있어서 하면 싫어요. 이렇게 하면 좋아요. 좋아하는 얘기. 전쟁의 좋은 점 한 가지를 말해주지. 집값이 내려간다는 이걸 알려주면 안 되는데 사실 고르는 거예요. 그죠? 이걸 내가 예측해서 해야 되는데 원래. 이기적이군? 실리적이군? 다 올려. 사랑 얘기는 왜 꼭 지저분한 건가? 계속 말씀해 보십시오. 부인을 선택할지 정부와 떠날지 모르겠네. 사랑에 충실하십시오. 부부간의 신의가 먼저지요. 올려. 자네에게 조언과 자문을 해주지만 그대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이오? 황건적을 지지하오? 아니면 제국에 충성하오? 제국? 황건적? 황건적을 응원하면 인간이 올라. 제국을 하면 도덕이 올라. 말을 탄 사람이 등 뒤에 나타나 노인을 밀친다. 물을 부끄러라. 늙은 개 같으니. 네가 우리 물자를 훔친 것을 알고 있다. 황건적 아니야? 이 자식이. 폭력을 휘두르지 마시오. 병사의 기수 옆으로 온다. 병사들이 기수의 옆으로 온다. 잠시 후 마을 사람들이 도우러 온다. 뭐야? 카드 선택. 마을 사람이 처치되면 근접한 아군을 치유한다. 어부. 특별한 능력 없음. 센진? 센진이에요? 이팔 뭐였지? 도발 하나 있었는데 옛날에. 마을 사람. 당신 공격할 때마다 1의 힘을 얻는다. 그러니까 2, 6, 3, 6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피가 닳으면 얘를 하면 될 것 같고. 센진부터 갈까요? 자, 각 카드는 두 개의 중요한 값이 있습니다. 힘을 나타냅니다. 이거 하스스톤이야 이거. 베꼈네. 자, 능력이 있고요. 자, 얘는 황건적인가? 창병 3, 5. 어부랑 똑같아. 1, 5. 모든 적군을 공격. 아, 범위야 이게. 범위 공격인가 보다. 고! 다음. 이걸로 할까? 어떻게? 이렇게? 옮기는 게 행동임? 아, 이렇게? 때리고. 그리고? 이렇게 때리고. 오케이. 보급품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공격하세요. 7. 0으로 만들면 쪽이 승리. 6, 4. 이렇게 때리고 저렇게 때리고 저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고. 이 새끼를 죽여야 되는데. 아아. 요거를 그냥 요걸로 때려도 되잖아. 얘는 힐이잖아. 때리고 때리고 끝. 왜 이걸 앞으로 안 막았지? 얘 뒤로 뺐지? 도와줘서 고맙소. 내 아들과 나는 황건적 반군에 합류하려고 북문으로 가는 중이었소. 황건적? 반군처럼 보이지 않는데. 선택지가 없어요. 음식을 준다지 않습니까? 노란색이 잘 어울리는데 하면 이거 올라가나? 아, 올라가네? 농부 카드 받았어. 다음.
점성술사. 다음. 다음. 아, 내가 골라야 돼? 원하는 걸? 이게 낫지. 시엔진 있는데. 판권적은 범죄자들이에요. 저희 집에 쳐들어와서 귀중품을 모두 가져갔어요. 자, 약간 디스. 일부러 병사 깎아. 집신 팝니다. 최고급 지폐 유서 깊은 기술로 만드는데 한 켤레 드리오. 어? 유비다! 귀 봐. 줬어! 상인이 발 크기를 재는 동안 그의 귓볼이 크게 늘어져 있음을 알아챈다. 내 이름은 유비요. 황가의 후손이지. 황가의 후손도 먹고는 살아야지. 난 부끄럽지 않소. 어, 나 잘못 눌렀었네. 존중하지. 전국의 마을마다 사당에 세워진 선왕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굶고 있는데 말입니다. 자, 옛것은 떠나보내야지. 올라가고. 나라가 대위기에 빠졌습니다. 한나라의 충성을 맹세하고 반군과 싸워야 될 때입니다. 아, 이거 또 될 것 같은데? 아이고, 깍 올라가고. 난 내버려둬. 깎이는 거. 이거 올라가는 걸 거 아니야. 올라가고 내려가고 민심 올라갈 거 아니야. 아, 떨어지네? 아, 병사를 착출하니까 그런가? 근접한 유닛까지 공격한다. 이거 좋은데? 어! 궁수 좋은데? 개사기인데 이거? 황궁을 대신해서 드리는 감사의 선물을 받아주시오. 평화를 되찾는다면 영광은 우리의 것이오. 오, 얘 유언인가? 당신은? 노식 대장군이요. 하루빨리 싸우고 싶군. 오케이. 앞에 있을 때 방어막을 얻은. 공격당 2피해 받은. 개사기. 관리.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장군? 하긴.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는데 적군 장수 장각의 마법에 대해 들어보셨나? 솔직히 무섭소. 아, 여기 지도도 있어요. 사람도 있고. 플레이어. 무사할 거 없어. 마법 파해자. 이거 할까? 방어군이 장씨 형제의 마법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바람을 조종하고 천둥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뭔데? 무엇을 받길래? 주문을 외면 수만의 병사가 검은 연기 속에서 돌진해오더군. 검은 연기? 검은 연기가 우리를 묻어버렸어. 앞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죽었어. 뒤에 서있던 게 천만다행이지. 무슨 소리가 안 들렸어? 귀가 멀 것 같은 천둥 소리가 들렸지. 번개도 쳤는가? 아니요, 번개나 비는 없었고 천둥 소리만 들렸어. 이상하지. 알겠군. 어떻게 한 것이오? 화약으로 한 것이오. 젊은이가 눈썹을 찌푸린다. 화약은 아직 발명되지 않은 듯한다. 제갈량이 쓰는데? 등갑군 터트리는데? 끝났어? 나 이거 못 깬 거야? 못 깼나봐. 어떻게 방어하면 좋겠어? 물로. 불로. 물로. 아, 물로예요. 장각이 방금 황건적 군으로 야습을 개시했습니다. 싸우자. 입을 열자마자 천둥 같은 북소리가 들린다.
서둘러 갑옷을 입고 전투를 준비한다. 병사 500을 주겠소. 적군을 최대한 오래 묶어두시오. 나는 본대와 함께 뒤에서 치겠소. 오늘은 적을 무너뜨리는 날입니다. 지도자로서 앞장서시겠습니까? 물론이지. 물론이지 하면 내가 전투하나 보다. 뭐야 노식, 공격할 때마다 1회 체력 회복, 1회 힘을 얻음. 아 이거 나구나. 내가 이거 못 빼?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새 카드 선택을? 그래 이걸로 하자. 이거 좋다. 첫 스타트? 나로 할까? 오케이. 어? 주창이다. 공격을 받으면 체력과 힘을 뒤바꾼다. 장갑. 아군 하나가 제거되면 즉시 유령군으로 대체된다. 오 현건적. 이 유닛이 공격에서 생존하면 이육 유닛이 된다. 얘 잡아야겠네. 얘로 때리고. 아 잠깐만 얘로 때릴까? 얘로 때릴까? 어 뭐야?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근데 얘 세 번에? 행동 점수 이만큼 필요. 빵이에요. 빵이에요. 나도 죽겠는데? 빵이에요. 자, 방어. 오케이. 개꿀. 오케이, 버텼죠? 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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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죽겠는데 근데? 미친 죽었잖아. 오 시체 하나 쓰면서도 그냥 써버려? 아씨 딱땜이네. 일단 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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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안 돼. 아파요. 부활. 어떻게 살려? 요거 하자. 빵이에요. 빵이에요. 아, 개 아파. 미친놈. 부활. 오케이, 쉬었어? 어? 끝났는데? 빵이에요. 빵이에요. 뭐야, 갑자기. 아, 이게 왜 빵이에요가 이렇게 되지?
실력이죠. 시간을 충분히 벌어줬군. 잘했어. 좋은 전략이었어. 아, 궁수 하나 받고. 좋아. 장각은 곧 올 것이오. 군과 기지를 다시 마을로 이끌어주시오. 보급품 줘. 부자 나으리들이시군요. 세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이네. 사람 100명을 죽이는 것이 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큰 죄입니까? 깎어. 마차라뇨. 피식 무슨 귀족이라도 되십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깎어. 어느 유명한 장군이 저를 임신시켜 그의 서자를 배개하고 저를 모르는 채 합니다. 아무도 당신의 말을 확 다 확 떨어지네. 이름 또 올라가고. 좀 깎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아, 이거 올라가 버리네? 병사가? 최악이네? 이거 깎이고 이게 올라가네? 공자가 말하기를 죽은 사람 섬기기를 살아있을 때처럼 하라 했습니다. 그 반대는 안 되는 것입니까? 야옹. 도화 신목으로 만든 제 새 마차 좀 보십시오. 큰 돈을 들여 사긴 했습니다만 이웃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타보시겠습니까? 올려 인기. 과시적이군. 이웃에게 사촌이 있는데 10년 전에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재혼한다고 합니다. 우째 이런 일이? 어? 왜 떨어져 또? 병사들이 군사정신을 기념하는 연회에 참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 약간 나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잔에서 고개를 들자 나 이외에 마시는 자가 없다는 것을 알아챈다. 며칠 뒤 50개의 창에 꿰뚫린다. 오케이. 게스레이 게임. 오케이. 이해했어요. 오케이. 이해. 이해함. 열양준. 전쟁광. 내가 열양준이었어? 270일 생존. 괜찮으세요? 당신 이름 알아요. 피 마시나요? 뭐라고? 그런가? 돈은 어딨죠? 잠깐. 네요. 사촌의 부고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지도자감은 못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먼 친척의 모습을 하게 됐다. 평범한 삶을 질렀다. 가치를 증명해 보일 때다. 가뭄 탓에 농사를 망쳤습니다. 저와 제 가족에게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동전 좀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네. 공자시대 이후 학자들이 깊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래야죠. 군사가 더 중요하네. 제 나이가 너무 많지만 않았어도 환관이 됐을 텐데. 왜 환관인가? 십상시는 수도에서 가장 권력있는 자들입니다. 물론 황제폐하 빼고요. 지원은 어떻게 하지? 도자장을 만나고 나서야 헌신의 구속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된다. 귀족들은 말을 잘 다루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차는 늘 길을 막지요. 본때를 보여주게. 제사 의례에 걸리는 시간을 봐도 유교 사상가들은 어찌 전쟁의 시기에 그런 사치스러움을 옹호할 수 있는 겁니까? 천박해서 그렇네. 끔찍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노식대 장군이 황궁의 명으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어? 왜? 병사에게 캐묻지만 아는 정보는 더는 없다.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노식 왔네? 내가 금을 주지 않으면 나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관리들이 나 협박했네. 거절했기에 지금 옥중인 것이지. 근데 어떻게 만난 거야? 그냥 금을 주지 그랬어.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어? 황보숭 장군을 지원하면 되나? 오케이. 나름 짜임새가 있는데? 당장 예주로 떠나지.
예지로 갑니다. 자, 황보승을, 오, 황보승 태권부야? 노식장군이 보냈겠지. 병법은 읽어본 적 있어? 물론이네. 염탐하기, 염탐해야겠다. 그렇게 하고서 내 이름은 조조요. 평범한 남자로는 안 보이는군. 후에 또 만날지도 모르겠어. 술이라도 한잔할까? 술을 하는데 왜 민심이 오르지? 술을 마시면 민심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수탈한 그 자원으로 술 마실 거 아니야? 안녕하시오. 처음 보는 반군 쪽 사람이군이 천막을 짓는 걸 도와주겠어. 술이 좀 있는데. 바로 그거야. 이 가뭄이 끝나기를 몇 달째 빌고 있나. 강가에 지을까? 좋소. 여기 풀이 말랐군. 여기에 짓지. 좋아. 황건적 기지에서 무엇을 알아왔소? 마른 풀에 기지를 지었소. 마른 풀이라고? 계획이 있어. 고맙소. 자, 불질러. 계획이 무엇이오? 궁수에게 불화살을 준비하라고 하시오. 황건적은 깜짝 놀랄 것이오. 좋은 생각이오. 나 너무 올라가는데? 이제 반군에 대한 소식은 안 들릴 것이오. 다 조져놨소. 수도로 들어가 내 치는 노식을 구해야오. 내가 가 있는 동안 분대를 봐주시오. 보급품이 더 필요하오. 당신의 군대가 예주에 진입했습니다. 불로 공격하자는 내 전략 덕에 황건적을 물리칠 수 있었어. 자네 생각이 아니잖아. 일침 가침. 말을 끝내자마자 소름이 돋는다. 조조는 마음에 안 드는 것 같다. 아, 올라가는데 점점? 어떻게 알았어? 뭐야 이거? 장각도 무엇을? 화약이 발명되기 전까지 아직 500년이 남았는데 멍청하긴. 너는 그걸 어떻게 하는데? 너도 시뮬레이션 가스에서 딸기 냄새가 나? 얘도 현대 사람이었어, 장각도. 잠깐! 웃기네. 다른 시냅틱 실험자를 만날 줄은 몰랐어. 서로 정보를 나눌까봐 떼어놓거든. 무슨 말이야? 자, 이 책을 가져가. 태평 요술사라는 책이야. 들고 있으면 시냅틱이 수집하는 정보의 세부사항을 알게 될 거야. 진짜 같은데? 책을 받아든다. 다운로드가 끝나면 유저 프로파일에 새 구역이 생긴 게 보일 거야. 실험자들에게 절대 안 보여주려고 한 건데 봐야 한다고 생각해. 태평 요술사가 프로그램이었어? 왜 나지? 나라고 선택할 수 있었던 건 아니야. 난 가야겠어. 조용히 살고 안전하게 살아. 가지마! 장각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아까 진짜 봐준 거였어. 메멘토 모리. 황건적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가서 도와줄까요? 도와야 한다. 기다리시오! 내가 혼내주지. 장비다. 도와주시오. 내 영재 장비요. 우리는 황건적을 토벌하러 왔소. 다른 이의 이름은? 나는 관우요. 유비의 또 다른 의형제지. 자네와 함께 싸우겠소. 싸울 시간이요. 지도자로 앞장서겠습니까? 물론이지. 야, 유관장하고 싸워? 이거 뭐야. 약한 적군 유닛을 직접 공격. 와, 도발이 안 먹혀. 유닛의 힘이 이번 차례 공격하는 모든 아군 유닛의 힘을 더한 것과 같아진다. 아, 앞에서 먼저 때리고 막타를 때리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탱킹까지 해야 되네. 다음 차례가 시작될 때 이 유닛의 1의 행동 점수를 추가로 얻게 한다. 보급품 2 소모. 1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네.
여기 얘로 시작. 땅땅 이렇게 하는 게 아닐 텐데? 얘로 때리고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그죠? 확인. 아 잘못했다. 얘, 나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때리고 때리고 장량. 때리고 때리고 오케이. 아, 이 얘를 마지막으로 때려야 되는데. 참아. 아 이걸 섞어야 되는구나. 때리고 때리고. 반푸치노 죽었는데 왜 죽네 안 터지나요? 심지어 순서도 틀리네. 그러네? 개극혐? 빵이에요! 쇼! 쇼! 그럼 나 뚫어버리죠? 빵이에요. 아 나 이제 알겠어요. 개쉽죠? 보이는 것보다 유용한 것 같군. 동탁 감히. 아 왜 올라가. 감히 하면 병사 깎여야 되는데. 고마움을 모르는군. 깎아버리고. 못생긴 수염난 원숭이 누구요? 진정하시오. 그를 용서하시오. 난 떠나겠소. 대장군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은 듯하니. 50개의 창이 간다. 전에 만난 적이 있었던가. 그의 훌륭한 기보를 알아본다. 그 집신상인? 나 전판에 한 거랑 이어져? 노식 장군은 황보숭 장군 덕에 풀려났다고 합니다. 조정에서 조조를 승진시켰습니다. 나는 경하드립니다. 이제부터 공이라고 불려도 되겠습니까? 벌써 공이야? 마음에 든다. 황건적의 지도자가 사망했습니다. 소문으로는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는군요. 장가? 우리의 세력이 커지면서 백성에 대한 책임도 늘었습니다. 수입도 늘었겠지. 군을 통솔하기가 힘드시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오. 불복종하는 이들을 벌하면 돼요. 너무 강압적이군. 부호 위씨. 연주에 사는 부호 위씨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돈에는 관심이 없고 덕을 찾는다고 합니다. 대단한 명칭이군. 연주로 가겠습니까? 그래 연주로 가. 목단꽃으로는 그 어떤 여자의 마음이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퍽이나. 새로운 놀이를 생각해냈어요. 순찰병에게 돌을 던지고 도망치는 놀이에요. 하실래요? 하자. 여자아이가 돌을 던지고 술통에 숨는다. 돌 던진 게 당신이야? 예의를 지키라고 이 자식. 여자아이가 그랬어? 제 아버지는 정치 얘기를 하실 때 꼭 광대 같다니까요. 예의를 지키게. 내가 무섭소? 뼛속까지. 아 왜 올라가?
망아지를 산데 자라서 노새가 됐습니다. 노새로 누굴 겁준단 말입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깎어. 남자들은 제게 목단꽃을 주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생각하지요. 전 모란이라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군요. 고마울지 모르는군. 예주의 빈민가에 살게 됐습니다. 좀 깎아. 돈 깎아. 저기 저 남자와 내게서 금전 한 자루를 벌었습니다. 당신도 도전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심스러운데? 내게는 평생 써도 남을 돈이 있어. 부자가 되는 것 말고 더 만족스러운 일이 있겠소? 행복한 가족. 흥미로운 남자일세. 나는 위홍이요. 나를 부호 위씨라고 부르지. 만나서 반갑소. 병사들이 실수하면 엄벌을 내려야 하오. 동의하네. 오케이, 깎고. 수수께끼가 있는데 맞춰보실래요? 좋다. 쌍둥이 형제인데 늑대처럼 굶주리고 늘 둘이 붙어있어요. 음식이 보이면 달려들죠. 젓가락! 정답이에요! 다음에 또 보자. 연주에 훌륭한 양조사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아시오? 알고 싶소. 황건적이 우리 집에 오고 있습니다. 이 금팔찌를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 두더지 뭐야? 물론이네. 제 충고를 새겨들으십시오. 여름철에 조개류를 먹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미신일세! 동전 좀 있습니까? 술 한 잔 더 주시지요. 술이 아주 맛있군요. 꺼져라! 제 예상대로 황건적이 우리 집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제 팔찌를 맡아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여기 있네. 지난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산 도깨비들이 지붕 위를 뛰어다녔습니다. 가뭄이 올 모양입니다. 내가 들어보겠소. 물을 비축해 놓을 때가 된 것 같다. 어, 유비다. 백성들이 기공의 통치에 만족하는 것 같소. 백성들을 잘 돌보시는 모양이요. 어디에 보람을 느끼시오? 내 자신의 야망. 광장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누가 이길지 내기하실래요? 천박하군! 찬양하는 노래를 한 곡 드리고 싶습니다. 넓은 아량을 칭송하시는 하는 시는 어떻습니까? 훌륭하군! 난 태산의 산맥을 훈련 장소로 삼는 것을 좋아한다. 진정한 강자를 가려낼 수 있기 때문이지. 위험한 것 같은데? 민심이 아주 좋습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매겨도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그쪽이 온 뒤로 도난 사건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 황건적의 짓입니다. 기공의 선녀라 주장하는 여자아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오라 하게. 어머니께서 돌아가기 전 당신을 찾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콩, 당신이 제 아버지입니다. 안아준다. 내 수염이 마음에 드시오? 매우 남자답소. 평민의 음악을 들려드릴까요? 황실음악학당에서는 저같은 평민학사가 지은 음악을 모으고 있습니다. 들어보자. 이념을 홍보하는 가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금전적 지원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 없네. 좋다. 가사를 쓸 영감을 찾고 있습니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병사가 더 필요하다? 학자가 더 필요하다. 공, 방금 시장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인을 조사할까요? 그래, 조사해봤! 찬양하러 가는 길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잔인하잖아! 공, 국수장수가 공의 보증을 위조했습니다. 공의 보증을 받으면 다른 가게보다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위조죄로 처벌해! 저희가 신문하기 전부터 죄수들이 타는 듯한 목마름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있다면 아마 더 빨리 입을 열 것입니다. 해보자! 병사가 늘어나나? 아씨, 늘어나잖아.
몸을 너무 혹사하셨습니다.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병이 날 겁니다. 휴식을 취하면 늘어날 것 같은데? 고맙지만 난 괜찮네. 당신처럼 잘생긴 분이 오랫동안 혼자 지낼 필요는 없지요. 배우자 찾는 걸 도와드릴까요? 그래 부탁하네. 제 아들은 군에 있습니다. 왜 똑같이 희생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세금을 내야 합니까?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이웃의 다섯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보는 것도 지쳤습니다. 세금을 더 내게 하겠다. 벽옥이라는 여인에 대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변변치 않은 집안 출신이지만 반디를 잘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나보고 싶고. 예를 따라 미혼 남자와 여인은 장막을 사이에 두고 만나야 합니다. 흥미롭군.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가문 출신이라 아버지께서 후한 지참금을 바라고 계십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하는 것이오. 벽옥은 당신의 청혼을 거절한다. 그녀의 작별 인사조차 하지 않는다. 가버렸어요. 우리가 도둑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제 형제들을 먹여준다면 그들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깎아야 돼. 군사 기지가 너무 붐빕니다. 병사를 위해 집을 더 지을까요? 아니? 연주에 훌륭한 양조사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아시오? 술은 알고 싶소. 강동의 특별한 점토로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자기라고 하죠. 너무 약해. 개파인가요? 고양이파인가요? 고양이파. 개파. 아 너무 꽉 차서 지금 좀 나빠져야 되나. 저희 남편은 술만 마시지 않으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술을 금지시켜주소서. 제 친구들도 다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자의 남편을 불러오라 이른다. 당신이 뭔데 내 삶에 이래라저래라 하는 거요? 아내나 애들을 어떻게 대할지 말지는 내 소관이요. 자네에게 경고하는 걸세. 거지 등장. 꺼져! 공도 마찬가지? 아 왜 올라가? 끝이 있다고 믿는가? 그래! 한나라가 영원할 거라 믿는 건가요? 맞는 말이군. 길거리에 금칠이 되어 있다던데. 가볼까? 낙양으로. 그래. 낙양까지 왔어요? 낙양은 낙수의 밝은 쪽이라는 뜻입니다. 북쪽 강둑을 말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더 말해보아라. 해는 항상 남쪽에 떠 있습니다. 계속 남쪽으로 걷다 보면 태양의 반대쪽으로 가게 되는 걸까요? 그래. 공자의 후손이 청주에 살고 계신 거 아십니까? 공룡이라고 합니다. 가서 찾아보지. 청주 여기로 가? 안 가? 유조동전을 생산 중인 숨은 작업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양적 완화? 이 더위에 훈련받는 건 지긋지긋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견뎌야 건강해질 수 있네. 어, 왜 올라가? 왜? 약간의 비용만 지불하면 멀미를 없애드리는 치료법을 알려드리죠. 견디라고 하면 못 견뎌야 되는데 견뎌버렸어. 말해달라. 자신의 소변을 마시면 됩니다. 그 말이 진짜인지 확인하지 않는다. 불안합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딸이 20살인데 적당한 신랑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짝을 찾아주지. 짝을 어떻게 찾아주신다는 겁니까? 군에서 젊은 장군 하나를 찾는다. 그는 명의를 만나기 전 매일 운동했다. 아, 50개 참.
아, 자꾸 병사가 늘어나. 짜증나게. 왜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좀 오래 살았네 이건. 직업. 아, 카리스마가 넘치는 걸 어떻게 해요? 책이요? 당신은 누구시죠? 예형이라고 하오. 전생에는 문예의 신이었지. 겸손은 필멸하는 자에게나 필요한 것이오. 원하는 게 뭐죠? 낙양에서도 나같이 뛰어난 자를 아무도 써주지 않는다니 이게 말이 돼요? 마침 참모가 필요한데. 나 예형이 이런 말을 하게 되다니 믿을 수 없지만 좋소. 주군으로 모시겠소. 잘 됐군. 머지않아 예형은 당신과 함께 모든 공직자와 무인들의 화를 도둑게 된다. 오, 이런 엔딩이 생기는 건가? 어? 뭐야? 모든 적군 공격의 피해를 1만큼 유인한다. 아, 뒤에서 맞아주는 거야. 개좋은데 얘? 딜분산. 전국 옥새는 한 나라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400년간 이어져온 물건입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졌지? 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여주게. 안됩니다. 전국 옥새는 한국 내 황제 폐하 외에는 아무도 만질 수 없는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른 정보는 없나? 숙명어천 기수영창. 건조하지 않나? 좋은 정보로군. 강제로 책 읽게 하셨습니다. 이해하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까닭이 있고 행하는 모든 일에는 결과가 따르지요. 그것이 바로 업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나? 행하지 않으면 도교에서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게으름과 혼동해선 안 됩니다. 자, 할 수 있겠네. 그렇고 말고 도교로 개종하고 싶습니까? 물론이네. 오, 도교성 뭐야 이거? 나에 대해서. 내가 지금 도교고 아니고 뭐 이런 거 어디서 봐? 머릿속으로.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돼. 아이를 우물 안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이는 없으니까. 당신의 반응을 위한 보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그 걱정에는 다른 의도가 없었지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증거입니다. 맞는 말이고. 맹자의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함께하지. 낙양에는 어쩐 일이요? 당신을 만나러 왔소. 술 한잔 사고 싶소만 지금은 별로 내키지 않는구려. 나라가 큰 위기에 놓여있소. 지루하십니까? 닭싸움을 보러 가시지 않겠습니까? 재미있겠군. 저에게 거실래요? 네가 닭이니? 제가 수탉처럼 한 발로 서 있잖아요. 보이시나요? 상대를 쓰러뜨려야 해요. 여자애를 볼까? 저요! 여자애한테 걸어, 남자애한테 걸어. 여자애한테 가. 우쭈! 내기에서 이기셨군요. 이제 아이들은 지쳤습니다. 꿀물이라도 마시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음에 동교의 가장 대표적인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이 궁금합니다. 물고기들은 행복할까요? 물고기에게 물어보게. 각 가정의 남자 3명 중 1명을 징집해 군을 키워야 합니다. 해보자. 오케이, 병사 좀 키우고.
자, 식량을 거두어 버리십시오. 식량까지 거둬. 아, 왜 안 돼? 다 깎이는데? 다 올라? 다 올려. 아니네. 돈은 떨어지네. 춤추러 가자. 우리 장녀가 아주 먼 곳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늙어서 노쇠하면 제 딸이 찾아와 절 돌봐주었으면 합니다. 그럼 불공평해. 이 기적의 영향을 사시겠습니까? 물론이네. 예주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많은 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세금을 내게 한다면 많은 세대가 굶주릴 것입니다. 우리 주머니가 비었어. 집에서 학당까지 걸어갈 때 불량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힘들어요. 어떻게 하죠? 맞서 싸워. 왜 올라가? 맞서 싸우는데. 기적의 영향? 제 요통도 낫게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안 될 겁니다. 영생하고 싶으십니까? 게임을 해킹할 수 있나? 믿지 못하시는 것 같군요. 마음이 바뀌셨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돈이 되나? 수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쌀 생산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먹을 것도 없습니다. 올해 세금은 안 내도 될까요? 그렇게 해준다. 그 영약을 마신 뒤로 제 허리가 영 낫질 않습니다. 실은 더 나빠졌습니다. 제대로 안 드셔서 그런 겁니다. 당신은 늙은이에게 약초 음료를 한 달간 매일 세 번씩 마시게 한다. 비밀 하나 털어놔도 될까요? 다리 차면? 기우는 법. 물이 차면? 넘치는 법. 아이들이 당신을 마을에 버려진 곳에 있는 작은 집으로 데려간다. 뭐든 중도를 지켜야 하네. 이제 편히 이야기를 나눠도 되네. 이 집은 잘 숨겨져 있으니 시네팅은 아무도 모를걸세. 후원 감사합니다. 당신도 실험자인가요? 난 시뮬레이션의 일부가 아니네. 난 인간이지. 자네 같은 실험자에게 조언해줄 뿐이라네. 그리고 특정 패턴을 발견했지. 아시는군요. 자네는 특별하네. 자네가 만들어내는 데이터의 흐름은 매우 놀라워. 장각이 그의 잔꾀를 자네에게 맡길 만도 해. 어떡해요. 보통의 실험자들은 죽은 다음에 조기화된다네. 하지만 자네는 어떤가? 모든 걸 기억하지. 짐작가는 바가 있긴 한데. 알아요. 왜 그토록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만드는지 궁금해한 적 있나? 비디오 게임? 자네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다면 더 알려주도록 하지. 어떻게? 황제가 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나? 이 기나긴 파괴의 길을 계속하겠나? 저는 반드시 늙은이는 안개 속으로 사라진다. 당신의 설명대로 마시니 제 허리가 좀 나아졌습니다. 이 영향을 친구들에게도 권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서주자사가 후임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갈까? 기회다. 그래. 마차를 얻어 타도 되겠습니까? 대가를 지급한다면. 저녁에 할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늦게 도착해도. 왜 늦게 도착해도 상관없는데. 당신의 영약 사기를 폭로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제 어머니를 살려낼 수는 없겠지만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을 수는 있겠지요. 제대로 복용을 안 해서 그런 거야. 다 끝났습니다. 영약을 만들기 위해 말똥과 물을 섞는 걸 들켜버렸습니다. 난 결백해! 당신의 변명은 마을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는다. 전국의 마을마다 사당이 세워진 선왕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굶고 있는데 말입니다. 길 잃는 것은 중요해. 술법 수련을 위한 서양 토플 줄기를 받았습니다. 약점을 쳐드릴까요? 역점이 뭐야? 점을 친다는 건가? 내 운세를 봐줄게.
역점이 운세를 알려주진 않지만 관점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가 막대를 주어듭니다. 어떤 것이 궁금하십니까? 내게 필요한 교훈은 어둠 속에서 금과 함께 돌아오라. 다른 이들이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을 지켜보라. 물자를 버릴까요? 추가 단백질이다. 물론 마님의 권력이 막강하시기는 하나 어서 남편을 찾지 않으시면 온전한 삶을 누리실 수 없을 것이옵니다. 나 여자였어? 그럼 나 아까 중매할 때 여자랑 중매하지 않았나? 아, 새로 태어난 건 여잔가 봐. 동의하네. 아, 내 그림 하나 사겠어. 훌륭한 장군님들은 걔 병사들은 벼룩으로 표현해봤어. 강렬하군. 오케이, 이렇게 올리고. 제 아비는 너무 노사하여 적군이 마을에 쳐들어오면 우리 가족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본다. 오케이. 범죄자들이 돈을 내면 석방할 수 있게 할까요? 오케이. 돈으로 석박되는 일은 허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째서? 이 물소는 어떻습니까? 물소의 다리보다 더 센 것은 물소 뿔밖에 없었죠. 이거 사. 잘 됐다. 돈 좀 써. 야간 통행 금지에 대해 고려해 보셨습니까? 낮에 도둑질하는 멍청한 자는 없으니까요. 너무 구속적이야. 아, 또 올라. 공자가 말하기를 죽은 사람 섬기기를 살아있을 때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그 반대는 안 되는 겁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처럼 섬기라고? 지금 타고 계시는 물소말인데 제소입니다. 한 달 전에 잃어버린 놈입니다. 어떻게 제소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상인에게 물어보게. 제가 물소를 훔쳤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증거 있습니까? 그 말도 일리가... 아, 또 올라... 아, 강물이 넘쳐 둑이 터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구해줄 병사들을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장 보내겠네. 돼지는 헤엄을 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홍수에 제 돼지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돈을 줘. 잘 됐다. 아주 좋아. 보안을 강화하라. 제 돼지들이 만들어낸 검은 금입니다. 호의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이게 뭐지? 검은 금이? 검은 금이 그거 같은데? 흑돼지 고기? 흑돼지 고기 아니야? 비료? 난 고기를 먹지 않네. 밭은 냄새가 고약하지만 사람들은 작물이 잘 자는 걸 보면 불평을 멈춘다. 백차와 우렁차 중 어떤 걸 고르겠습니까? 백차. 펼쳐진 찻잎을 우려내어 만들고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산뜻한 차지요. 억양을 쓰십니까? 민감한 그림이 순화하신 비단을 의뢰했다더군요. 야한 거 말인가? 안색이 창백하시군요. 생선을 드시면 전략적 판단, 깊은 사고력, 기발한 전략에 도움이 될 겁니다. 돈 좀 써야 돼. 돈을 드리지요. 돈을 받으면. 아! 돈을 받아버렸어!
해석장에 쓸모가 있을까요? 해보자. 물론이네. 크면 저도 전쟁 영웅이 되고 싶어요. 지금부터 훈련해. 아, 뱀에게 물렸습니다. 공자시대 이후로 학자들이 깊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래야죠. 배추를 소금 없이 드셔보셨습니까? 아! 하늘을 너무 오랫동안 해석하다 보면 이제는 좀 틀에서 벗어나 볼까 합니다. 별똥별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까? 뭔 소리야? 천박해서 그러네. 아! 훈련에 두 번 이상 나오지 않는 병사들을 쫓아낼까요? 예. 병사를 백성을 잘 다스리는 건 차륙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모든 조각이 틀에 맞아야죠. 규율은 중요하지. 젊은 마님이 전쟁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러십니까? 이자를 벌한다. 아, 왜 올라가냐고. 벌하는데, 병사를 벌하는데, 병사가 사라지는데 벌하는데. 학자들이 집필한 창작 제한령을 보십시오. 140자리 넘는 신은 안 된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받아들여! 어떤 농민들이 제가 절에 차려둔 제사 음식을 먹어치워버렸습니다. 조상님들은 신경 쓰지 않을 걸세. 전쟁에 좋은 점 한 가지를 말해주지. 집값이 내려간다네. 이기적이군. 그럼 올라갈 거 아니야. 실리적이군. 아, 다 올라, 아, 올라가네? 봉화를 올렸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조사해야 할까요? 경찰청, 아, 이거 보낼 수밖에 없는데? 안 그러면 저 말라 죽는데? 아, 50개의 창. 개극형. 재미 하나도 없어. 레인지 존노잼이에요.